자, 선수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주입니다. 골키퍼가 윤평국 선수가 나왔어요. 오늘 이진영 선수 대신 골대를 지킵니다. 여봉훈, 아슐마도프 선수가 오늘 첫 모습을 보이고요. 이한도, 이은득, 최준혁, 박정수, 여름, 김정한, 윌리안 이 선수도 오늘 모습을 드러내네요. 그리고 부동의 공격수죠. 펠리페가 오늘 포진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대전입니다. 대전은 박주원 골키퍼에 윤신영, 이지솔, 황재훈, 박수일, 안창현, 김승섭, 신하경, 윤용호, 박인혁, 기주 선수인데요. 윤용호 선수를 빼고는 뭐 거의 지난 경기 나왔던 선수들이 그대로 나왔고요. 네,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이으뜸 선수군요. 자, 왼발이 상당히 강력한 선수거든요. 올라갑니다. 헤딩. 한 발 앞서 두 명의 수비수를 뚫고 슈팅까지 날려봤는데요. 방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앞쪽에서 잘 끊어줬어요. 네. 네. 자, 대전의 5천 만의 기추 선수입니다. 온사이드예요. 자, 올라갑니다. 헤딩. 네. 벗어났습니다. 운동장에 선수들의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햇볕이 나고 있어요. 연결 좋아요. 찬스인데요. 1점. 골키퍼 몸에 맞고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펠리페 쪽 밀고 나오고 있는 대전입니다. 네, 윌리안 선수인데요. 골키퍼가 앞으로 전진해오면서 각도를 네. 많이 줄여준 것이 이제 큰 요인이 됐고요. 확실히 개인 능력이 네. 있다 보니까요. 지금도 수비가 앞에 있어도 자신 있게 돌파하는 장면이었고요. 자, 왼쪽 제대로 안 풀리고요. 재차 왼쪽을 시도합니다. 자, 등 뒤에 패스 조금 길 듯 끝까지 달려가서 바로 됐어요. 됐어요. 맞았습니다. 됐어요. 기주 쪽 기주 돌면서 돼요. 돌면서 찬스죠. 슛! 슛! 골키퍼 정면. 아, 김승서 선수죠. 아, 지금 완벽했거든요. 아, 골키퍼 정면이네요. 네. 황재훈 쪽으로 내줬습니다. 아, 컨트롤이 길었고요. 석공 빨리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윌리안이에요. 윌리안. 드리블 능력 볼까요? 오른쪽 패스 쪽 오른쪽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찬스네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찬스요. 오른쪽 올라가야죠. 올라갔습니다. 빠르... 슬라이딩 처리합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네, 아주 어렵게 급히 처리를 했습니다. 신하경. 자, 잘 열어줬는데 여기서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혔거든요. 길목을 잘 차단했어요. 네, 박수일 선수가 네. 슈퍼 태클을 해줘 보여줬네요. 네, 펠리페 쪽을 겨냥했습니다. 아, 백헤딩. 어, 빗 맞았습니다. 멀리 가지 못합니다. 페널티리아 정면 쪽 여름이 여름 아, 넘어지면서 결국은 골키퍼가 처리를 했습니다. 자, 다시 공 잡고 있는 광주 박정수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헤딩 펠리페. 아,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자, 이거 무슨 어필일까요? 자, 수비 맞고 나갔다는 네. 지금 펠리페 선수의 지금 제스처인데요. 네. 박수 일쪽. 오, 이번엔 역습. 혼자 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 빨라요. 오, 빨라요. 3대1이에요. 3대1인데요. 3대1이죠. 찬스예요. 자, 슛하느냐. 자, 찬스인데요. 슛. 골키퍼 정면. 어, 찍었어요. 아, 손에 맞았네요. 야. 자, 다시 한번. 자, 윌리안 선수인데요. 네. 분명히 이제 골키퍼가 네. 잡아내는 상황이었는데. 자, 지금 VAR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통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아니다라는 어허, 아닙니까? 야, 지금은 순간적으로 네. 툭 잡아놓고 좀 높았거든요. 네. 아, 배에 맞았네. 네. 마지막 공세를 잘 돌아섰어요. 펼칩니다. 잘 돌아섰는데요. 자, 반대쪽. 네. 그러나 키주가 지금 유신영 선수가 걷어냅니다. 군더더기 없는 경기가 그렇죠. 이제 필요한 거죠. 프로... 자, 마지막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광주. 자, 돌파하죠. 과감한데요. 과감해요. 반대쪽이죠. 슛! 펀칭! 쳐냈습니다. 다시 한번. 자, 펠리페죠. 자, 펠리페가 뒤쪽에 있다. 왼발로 슛! 굴절 나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1분은 지나갔고요. 네, 그대로 종료시킵니다. 자, 후반전에는 어떤 골들이 나오게 될까요? 시작됐습니다. 일단 뒤로 내리는 광주입니다. 자, 이으뜸 최준혁. 자, 갑니다. 이으뜸의 슛! 오!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아, 슈팅 좋았고 잘 막았네요. 네, 지금 이으뜸 선수의 왼발은요 정말 날카롭거든요. 네. 자, 박주원 선수 정말 슈퍼 세이브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차고 잘 막았습니다. 이으뜸의 프리킥. 갑니다. 헤딩! 슛!
키퍼 잡아냈습니다. 자 점점 노크의 강도가 좀 거세지고 있어요. 크로스 김승섭 쪽 걸렸습니다. 김승섭 자 다시 올라갑니다. 반대쪽 헤드슛 아 나갔습니다. 영역 표시한다 그러잖아요. 여기 내가 있으니까 앞으로 네. 오지 말아라. 아, 그런 과정. 잘 들어섰어요. 자, 뚫렸습니다. 올라갑니다. 아. 골키퍼 선방. 펠리페가 아쉬워합니다. 껴질 수 있는 시간대로 이제 접어들 수가 있을 거거든요. 펠리페 그 자꾸 지게 되면 그 트라우마에 네. 걸리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오른쪽 빠져들어갑니다. 자, 잘 올려줬어요. 펠리페 넘어갑니다. 가장 되네요. 결정적인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펠리페 그렇죠. 깊숙이 찼습니다. 헤딩 뒤로 흐른 볼 다시 공 따내고 있는 광주입니다. 한 번에 올라가야죠. 자 올려줬습니다. 여름 헤딩 비어 있습니다. 슛 오우! 나왔습니다. 골키퍼 선방 네. 윌리안 윌리안 선수의 슈팅 정말 좋았는데요. 네. 오늘 박주훈 선수 정말 잘 막아줍니다. 아, 돌아서면서 접습니다. 공간 확보했고 다시 한번 접어서 자 됐어요. 미드 만들고 걷어내고 있는 수비입니다. 이지솔이 처리했습니다. 다시 광주 이번에는 높게 퍼올립니다. 펠리페 쪽 길었습니다. 여름 펠리페 찼어요. 넘어지면서 수비가 걷어냅니다. 아 펠리페 아주 중요한 네. 순간이 왔었는데요. 넘어졌어요. 자 오른쪽 비어있죠. 비어있습니다. 직접 몰고 들어가 슛 굴절 코너킥 충돌은 없었고요. 됐어요. 좋습니다. 박인혁. 박인혁 가게 막혀야죠. 자, 찬스 살려야 박인혁이 돼요. 박인혁이 돼요. 반대쪽에 있는데요. 넘어갑니다. 괜찮대요. 슛 못 막고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온몸으로 막아내는 광주입니다. 자, 강 지금 또 대전의 벤치가 들썩였거든요. 네. 완벽한 찬스인데요. 아, 이걸 살려내지 못하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양 선수들이 많이 지친 모습입니다. 자 90분 노크를 해봤지만 역시 오늘은 점수를 내질 못했네요. 네, 두 팀 네. 최선을 다했어요. 네. 네, 일단 최선을 다했지만 뭐 강주로서도 홈에서 그 패배를 하진 않았지만 네. 골을 못 넣었다는 거 두 팀 다 조금은 아쉬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